뽀드득 뽀드득 내 발자국 동생 발자국. 예, 옥탑에 올라왔는데요. 흰눈이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발자국을 내면서 걷고 있는 중인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예, 꼭 무슨 미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쌓여 있을 수 있을까요? 너무 신기합니다. 이것 보세요. 꼭 무슨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깔아 놓았던 것처럼 이렇게 흰 눈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논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. 어우, 신기해. 옥탑 환기구에 뚱땡이 고드름이 열렸습니다. 뽀드득 뽀드득 내 발자국 동생 발자국. 지금은 내 발자국 소리. 어우, 이뻐. 예, 도심에 살아도요 이런 눈 밟는 기분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. 이쪽은 양지바른 쪽이라서 장독대에 눈이 하나도 없네요. 여기는 또 눈이 녹아가지고 벌써 얼음이 됐고요. 자, 아무도 밟지 않은 자리를 또 뽀드득, 뽀드득. 기분 좋아. 영하 13도라요. 정말 춥습니다. 춥다. 이쪽은 좀 양지바르지가 않은가 봐요. 옥탑에 양지바른 곳, 양지바르지 않은 곳에 항아리 위에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. 동심의 세계가 그립습니다. 어렸을 때 보던 그 모습입니다. 네, 여러분.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시고 해피 하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